안녕하세요. 로드러너입니다. 오늘 2020년 예, 1월 31일 예, 마지막 날이네요. 예, 9시 좀 넘었습니다. 예,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기꾼들 조심하셔야 돼요. 택배 차량 운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절박한 그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놀면 안 되지. 아, 진짜 청년 실업, 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조금 있어도, 아, 놀지 않고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지.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내가 운전은 할 줄 알으니까 몸을 써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송 쪽 관련된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네, 절박함을 많이 느끼고 그런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절박하신 분들은 어때요? 당장에 돈을 벌어야 하는 급박함. 가정에 내가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집에다가 갖다 집에 돈을 벌어다 줘야 먹고 사는데 돈을 못 갖다 주니까 그런 절실함, 예. 절박함과 절실함. 내가 빨리 일을 잡아야 하는데 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거라도 해봐야 되는데 하는 절실함과 절박함을 이용해서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칩니다. 혹하죠? 그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혹하게 만듭니다. 일반 대형 차량들 지입하는 지입사기를 치는 예, 지입사기꾼들도 마찬가지고 그 1톤 택배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택배 차량도 예, 절박함과 절실함을 이용해서 예, 사기를 칩니다. 첫 번째 사기 유형이 그거예요. 내가 네가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이만큼 벌 수 있다. 대도 않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딱딱딱 앞뒤가 맞게 맞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차량 내가 일을 했을 때 한 뭐 1톤 택배 차량 같은 경우 한 달에 뭐 몇 개 5,000개면 5,000개 6,000개면 6,000개 배송을 했을 때 800원씩이다 68에 48 480만원을 벌 수 있다. 그 중에서 차량 뭐 기름값 20만원 뭐 각종 유지비 식대 뭐 저기 해서 뭐 다 빼고 400만원은 가져갈 수 있다. 예,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똑같아요. 화물차 대형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도 너 한 달에 1200만원 찍게 해줄게 1200만원 찍게 해주는데 그 중에서 뭐 도로비 차량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너한테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가져갈 수 있어.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꼬셔요. 얼마나 좋아요. 듣기 좋죠? 듣기 좋은 말 귀에도 잘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앞뒤를 안 가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그 사기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올렸는데 사기에 관련된 거를 먼저 시청을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면 진짜 얼마 벌지? 지입사기에 관련돼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대부분이 그 사기 업체들이나 사기꾼 관련된 사람들이 올려놓은 질문이나 답변, 그 블로그 글 그리고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줘요. 희망을 보여줘요. 꿈을 보여줍니다.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줘요. 안 좋은 부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일이 없을 때, 일이 안 될 때 그런 얘기들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거 그런 내용들만 찾아서 봐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맞나?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를 벌지? 뭐 택배 배송 가면 얼마를 벌지? 막 이런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밑에 사기꾼 관련해 갖고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해갖고 올려놓은 것 자체를 밑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안 읽어봐요. 왜일까요? 그 절박함과 절실함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찾아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 이렇게 뭐 첫 부분이나 이렇게 예전에 올렸던 것들, 작년에 올렸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찾아보시면 집사기 관련된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영상에 집차, 대부분의 집차 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올려놨어요. 제가 막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많이 욕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욕 듣기 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담할 때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약간 변형이 될지언정 똑같아요. 스토리 하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고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택배나 일반 화물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힘듭니다. 일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 택배 같은 경우에는 가셔서 배송할 때 하루에 100개 배송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만 뭐 투자를 하면 뭐 100개 금방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막 번지도 같이 껴있고 대부분 다 아파트도 있고 해도 내가 시간 안에 뭐 그 물류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6시 시작해서 뭐 5시나 6시까지 해서 배송해서 그 분류 작업 마치고 나와서 뭐 저기 배송해도 뭐 하루에 한 200개는 할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니까요.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내가 하려면 최소한 좀 어느 정도 몸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4-5개월 뭐 3-4개월 4-5개월 뭐 이렇게 시간이 투자가 되고 또 고생을 하셔야 어느 정도의 배송량이 나오는 그런 배송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도 되고 또 그리고 그 기본 몸무게도 한 10kg는 빠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70kg든 80kg든 90kg가 됐든 100kg가 됐든 기본 10kg 이상은 다 빠져요. 4개월 정도 일하면 그 정도로 많이 뛰어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조금 돈이 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요. 기본 벌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한 1-2년 몸에 입고 저기 해야 한 200개 정도 좀 수월하게 배송하고 시간 안에 배송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송하는 게 힘든 거 뭐 이런 거 참을 수 있죠. 기간 기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일반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기꾼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눈앞에 바로 보여주는 거, 보여지는 거 그런 것만 혹해서 시작하시면 진짜 낭패 보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대형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 뭐 차량 가격대가 뭐 1-2억 그냥 뭐 보통 넘어가요. 국산차로 해도 1억 넘어가요. 4.5톤 차, 뭐 화물차 저기 해서 구입해서 특히 이제 윙바디로 제작을 하고 어쩌고 특장 들어가서 축 달고 어쩌고 그러면 1억 훌떡 넘어가요. 그리고 저기 조금 좋은 거 외제차 뭐 구입하시면 2억도 되고 또 뭐 더 큰 것들은 뭐 더 많이 금액이 더 비싸지겠죠.
그렇게 비싼 차량을 구입을 해서 일 못하면요, 진짜 자살해요. 자살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모르고 못 들어봐서 잘 모르고 잘못 느끼고 그러죠. 실제로 많습니다. 제 영상에도 보시면 그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도 보시면 자살하신 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열변을 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급하다고 서둘러서 하실 문제가 아니라 생각 많이 하시고 준비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분들한테, 하신다는 분들한테 절실한 마음을 갖고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시작하신다는 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남들 뭐일 지금 뭐 힘든데 왜 시작하라고 그러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무슨 수입이 된다고, 예,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근데 절박하고 절실하신 분들, 예, 힘들고 해도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시작해 보신다는데, 예, 대신 저는 그 말씀 드려요. 항상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주변에 최대한 물어보실 수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로드러너 TV, 예, 시청자 그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 그 카톡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로드러너 TV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하면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카톡방이 아마 뜰 겁니다. 지금 한 60여 분좀 넘게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준비생 분들도 있고 현역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많은 조언 듣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공간 또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카톡방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네,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집 사기가 없어지고 조금 힘드신 분들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러가겠습니다. 로드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로드러너와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